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박은정입니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닛 3 Planning a Lesson 중에서 유닛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닛 3는 여태까지 우리 배운 걸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수업 계획을 진짜로 짜보는 겁니다. This is an example of planning a lesson. Okay, let's go together. Before we are going to there, we are gonna set up our contents. 그래서 우선 내 수업을 만들어 볼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업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 쭉 대강 간략하게 써보는 예비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겠다. 그걸 어떻게 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계를 설정하면서 직접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획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look back upon it. 그래서 다시 쳐다보면서 뒤 꼼꼼하게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수업 planning a lesson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단계가 사실 다 어우러져야 진짜로 수업 계획을 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14가지 important 14 components of planning a lesson 해서 14가지의 수업 계획을 짤때 중요한 구성 요소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 계획을 할때 approach를 하느냐. PPP approach, ESA approach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example of a planning a lesson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한 가지의 그 approach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PPP의 수업, 그리고 ESA의 straight arrow type, 직선 화살 타입, 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ESA의 직선 화살 타입, straight arrow 타입을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engagement, 즉, 유도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그 광범위한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ESA의 straight arrow 타입은 그 PPP의 형태와 똑같이 약 1시간 혹은 less than 1 hour, 1시간 안에의 그 수업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이 한번 수업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수업 계획을 짤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선 학생들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수준도 중요하겠고,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가, 클래스 사이즈도 중요하겠고,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가, 이런 나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수업 계획을 짜기 전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레슨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선 이 레슨 플랜에는 이름, 그다음에 토픽이 무엇이냐, 학생들의 레벨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라마는 무엇이고, 보케부러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수업 자료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 쭉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판서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수업 계획을 짜기 전에 미리 예비 단계에서 할 때도 이런 것들은 어떤 차트가, 워크시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 나올 건가, 어휘 부분에서는 어떻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래마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자료는 어떤 문제가 예상될 것이고, 그 어떻게 solution, how to solve the problem 하는 얘기는 solution의 섹션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쭉 적어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치를 시키면서 수업 예상 수업 계획을 짜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진짜로 수업 계획을 꼼꼼하고 탄탄하게 짤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그 수업 계획을 짤 때도 역시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계 그각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단계 단계마다 시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인터랙션 상호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좌우로 연결되는 그런 그 상황이 다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기 전에 미리 예비 수업 계획을 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생각할 게 무엇이겠느냐? 우선 학생들의 나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냐의 내용에서는 어떤 랭귀지 스킬을 강조할 것이냐. 언어에는 네 가지의 랭귀지 스킬이 있다고 해서요.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이렇게 네 가지 스킬. 혹은 문법을 할 것이냐. Target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즉, Target 언어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Target 언어는 이런 겁니다. 그 수업 시간에 목표를 설정해서 영어 공부를 할 대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선 만약에 타겟 랭귀지가 문법 교육으로 한번 잡아보자. 혹은 타겟 랭귀지를 vocabulary로 잡아보자. 아니면 타겟 랭귀지를 리스닝 쪽으로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법 으로 타겟 랭귀지를 정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랭귀지를 세울 때는요. 교사는 어떤 타겟 랭귀지를 하면서 어떤 반복되는 문장 혹은 예시, 그다음에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질문, 예시 이런 것들이 아주 문법적으로 일관성 있는 그래머의 형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과정법 과거를 배운다 할 때는 과정법 과거의 형식에 맞춰서 그다음에 현재 완료형을 배운다면 현재 완료형 형태의 어떤 문장을 계속 예시로 주고 질문도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일관성 있는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법 교육 자체가 이런 문법 교육을 가리키는 예시문이라든지 교육 내용 자체가 어떤 교육 콘텐츠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타겟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그런 개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념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자료를 쓰면서 수업을 해야 될지,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 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 질문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수업 계획, 예비 수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나이를, 레벨이 좋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저하고 함께 짜는 in example of a planning a lesson에는 한 대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한 젊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그런 수업 계획을 짜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를 상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이는 이미 그 전에 어떤적인 교육적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백그라운드를 대강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적당한 주제 학습하고 어떻게 활동, activity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클래스 사이즈입니다. 즉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짜는 이 example of a planning a lesson에는 한 20대 초반에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을 한 12명 정도로 한번 짜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12명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12명을 한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룹 짓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짝짓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섭니다. 그리고 만약에 12명 중에서 오늘 결석을 한 명이 한다, 혹은 두 명이 한다, 세 명이 한다, 12명 다 나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서 그런 그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가감의 어떤 상황을 잘 예측을 해서 짤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 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있게 학생들의 수를 유연성 있게 고려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습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짜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짜는 거 아니에요.
예비 수업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결정한 사항이 뭡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한 거는 역시 본 예시 수업 계에서의 어떤 가정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수준은 한 중저급의 level, English level이고요. 나이는 20세 초반의 젊은이고, 학생 수는 약 12명, 그다음에 그중에서 결석을 몇명 정도 할수 있고, 그런 걸 가정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간은 얼마 정도 하느냐? 약 1시간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가상적인 수업 계획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가상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누가 어떻게 누가 배울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안배할지 그리고 어느 레벨의 사람을 할 것인지가 짜진다면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바로 language skill과 target language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토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킬 같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즉 타겟 랭귀지가 결정이 되고 랭귀지 스킬이 결정되어야 토픽이 정해지는데요. 그 토픽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주제를 말하는 거죠. 수업할 때 일반적인 주제를 말하는데 토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토픽을 주고 해야지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벌써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토픽은 무엇이냐? 그리고 타겟 랭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나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면 토픽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타겟 랭귀지 혹은 스킬은 영어의 네 가지 스킬, reading, writing, 그다음에 speaking and listening 이렇게 네 가지 스킬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겟 언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겠다는 학습의 어떤 목표 대상을 말하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무엇을 가리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하고 같이 함께 짜볼 그런 학습 플래닝어 레슨에서는 가정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즉, 이 말은 문법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타겟 랭귀지를 문법 위주로, vocabulary나 무슨 리스닝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문법 위주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는 예시문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문법 중에서 무엇이냐?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법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가정법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과거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또 미래에도 일어나질 확률이 별로 적은 꿈과 소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타겟 언어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언어가 정해져야 학습 목표며, 그다음에 토픽이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떤 액티비티를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다 정해집니다. 그만큼 타겟 랭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교사분들이 타겟 랭귀지를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 교육부 혹은 교육과정에서 뭐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영어는 이러이러한 것을 배운다 하고 대충 1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커리큘럼에서 이미 짜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거기에 맞는 그런 진행 방법에서 타겟 랭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유닛 7에서 어떤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오늘은 플래닝 레슨에 어떤 좀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문법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는 데 대한 그 예비 수업 계획 그리고 진짜 수업 계획을 짜보는 거 그다음에 점검해보는 이런 단계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타겟 랭귀지가 정해지면, 즉 뭐라 그랬죠?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하고 얘기 결정이 나면, 우리는 문법을 가리킬 때 학생들이 어떤 문법의 구조가 들어간 예시 문장이 필요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시 문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new house. 라는 예시 문장을 교사가 칠판에 딱 쓰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 문장을 보면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new house. 라는 예시 문장을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가 생성이 되겠죠. 아, 이거 내가 돈이 굉장히 많으면 집 살 수 있을 거야. 아, 돈에 관한 문제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밀리언 달러를 만듭니까? 이거 혹시 무슨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내용 아니야? 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타겟 랭귀지가 가정법을 배우겠다라고 해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예시문에 나타나는 의미와 연관된 주제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바로 토픽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우리가 가정법을 수업을 할 때 우리는 주제 수업을, 토픽을 winning a lottery, 즉 복권에 당첨되는 것으로 주제를 정하면 학생들이 재밌어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자기가 막 부자가 되고 막 그 luxurious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 누구나 다 꿈과 희망 부풀어서 굉장히 신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 걸맞는 그런 토픽이겠다라고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면서 이거하고 비슷한 문장이 무엇일까를 좀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new house 하고 똑같은 의미가 If I won $1,000,000, I would buy a new house. 즉, 내가 100만 달러 정도가 있으면 정말 새 집을 살 수 있을 건데 라는 말은 곧 내가 100만 달러를 갑자기 벌게 되면 나는 큰 집을 살 수 있을 건데 라는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겠죠. 그래서 좀 더 복권 당첨되는 그런 개념으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예시문을 비슷하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opic, 즉 주제, 학습의 어떤 배워야 될 주제를 갖다가 winning a lottery,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으로 한번 주제를 설정해보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계획을 짜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토픽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걱정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타겟 랭귀지, 무엇을 가리켜, 가정법을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하지 처음부터까지 계속 복권 당첨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복권 당첨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면 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내 애인과 함께 지낼 텐데 라는 어떤 주제가 복권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이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똑같은 주제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겟 랭귀지가 훨씬 더 중요한 한 시간 동안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개념 질문입니다. Concept ques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학생들이 타겟 언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즉, 내가 가정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정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Do you know the second conditional? 가정법 알아?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즉 가정법이 구체적 뭔지를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을 하나하나 좁혀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나갈 때 그게 바로 개념 질문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떻게 개념 질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죠. 개념 질문은 예시 문장을 잘 주면서 개념 질문을 잘 어프로치해 가는 것입니다. 즉, 타겟 언어를 그다지 꼭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예시 문장을 통해서 그 다른 표현을 만들어 가면서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을 축소하고 집어넣고 변형하면서 이 가정법 과거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두세 개 혹은 다섯 여섯 개를 만들면서 아, 이것 정도의 의미가 바로 이런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라는 개념하고 똑같구나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유아 같은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라는 말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I do not have a million dollars now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약 100만 달러가 있다라면 나는 새로운 집을 살수 있을 텐데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현재 돈이 없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정곡을 찌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써주면서 학생들에게 I do not have a million dollars now 라는 문장을 하시면 말해주면서 Do you think this is correct? This sentence include the meaning of the second conditional such as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 라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몇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형성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개념 질문, concept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 질문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I do not have a million dollars now라는 것도 되겠고요. 그러면 과거엔 어땠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I did not have a million dollars in the past. Do you think that is correct to show this sentence? Like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 이 가정법의 의미가 과거에도 돈이 없었다는 의미하고 맞는 개념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Yes, maybe, I think so.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아, 얘네들 하나하나 이 개념 질문을 통해서 그 가정법 과거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교사는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미래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There is a very little possibility I will ever win a million dollars. 라는 문장을 한번 써놓고, Do you think that is correct to include the meaning of second conditional? Like, I don't,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 즉, 나는 미래에도 한 100만 달러를 한꺼번에 탁! 복권당첨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A, B, C의 의미가 다 합쳐져서 사실은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 라는 의미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장을 교사가 바로 직접 판서를 해준다면 조금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concept question으로 바꿔서 말해줘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do I have a million dollars now? 하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현재 그러니? No. 하고 학생들이 대답하겠죠? Did I have a million dollars in the past?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No, I don't think so. 하고 학생들이 또 대답하는 거고, Is it possible or likely that I will win a million dollars?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미래에도 밀리언 달러를 획득할 그런 가능성 혹은 그럴 법한 일이 생기겠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번은 is the sentence about the present, past, and the future?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 하고 학생들을 물어보면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런 하나, 둘, 셋, 네개 정도의 질문을 계속 컨셉트를, boundary, 컨셉트를 설정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여 나갔을 때 학생들은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대답을 알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concept question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If I won $1 million, I would buy a new house라는 의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소망과 꿈을 나타내는 표현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좀더 생각해 봐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수업을 가르칠 때 수업 자료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어떤 워크시트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CD를 해야 되고 청취 도구는 무엇을 써야 되고 뭐 사진 잡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업 자료는 약간 이렇게 필요한 건다 적지만 이게 완전히 끝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비 수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업을 짤때좀더 가감 삭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좀더 생각해 봐야 될것 중에 중요한 거는 목표, aims입니다. 즉, 수업 목표는 학생들이라면 이 수업을 1시간 동안 해서 알아야 될 구체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수업 목표에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계획을 완전히 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려하고 조정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업 계획을 잘 목표를 설정해서 이만큼 학습의 목표가 달성됐으면 그건 that is successful planning a lesson and doing an activit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expected problems는 뭐고 그 다음에 assumption,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번만 다 생각해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비 planning a lesson을 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target language는 희망과 꿈을 나타내는 가정법의 문장, 조건절을 가진 가정법의 문장을 가리킬 것이고 수업의 토픽은 아마 복권이 될 것이다 라고 크게 설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은 한 20대 초반, 그리고 수업의 길이는 50에서 60분, 그 다음에 가장 잘 맞는 타입은 straight arrow, ESA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계획을 미리 한번 짜보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실질적인 수업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실질적인 수업을 짤 때는요, 그 stage by stage, 단계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잘 따야 됩니다. 즉, 초기에는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며, 학습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렉처의 내용, 질문의 내용,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적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액티베이트를 하는지, 활용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를 어떻게 그룹을 짓고 어떻게 좌석을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언어 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줄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수업을 마치면서는 어떤 식으로 다음 수업과 혹은 그 이전에 배웠던 수업을 어떻게 연관지는지도 잘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수업 계획을 짜봐야 되겠죠.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유도 단계에서 지금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유도 단계는 학생들에게 토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겟 랭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나 타겟 랭귀지를 연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시켜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짧은, 사진이나 아니면 비디오 클립, 혹은 노래, 혹은 토론 같은 거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래서 예시 수업을 보여줄 때 어떻게 관심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학생들에게 말을 좀 시키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복권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typical한 뭐 사람을 딱 American guy를 딱 사진을 보여주면서 Let's say this guy is called Lucky Joy. We are gonna call him Lucky Joy. 하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Lucky Joy, Lucky Joy, Lucky Joe, Lucky Joe 이렇게 하면서 Is there anybody who can say why do you think he has the Lucky Joe instead of just Joe? 하고 물어본다면 왜 해피룸은 조라는 이름이 아니라 럭키 조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고 말하면 학생들이 그 전에 뭐 복권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혹시 걔가 뭐 복권에 잘하기 때문에 럭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대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해줄 만한 상황이 안 되더라도 럭키 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let's do something with your partner 라고 말하면서 what do you think he has done with his money? And how many times did he successful? He has done with his money successfully 라고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도 질문하면서 너네 둘끼리 한번 상의를 해봐라. 가상적인 상황을 어떤 주제를 설정하기 위한 어떤 가상적인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짝지어서 말을 하면서 선생님은 뭐 자기가 직접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무리 없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럭키 조라는 이름이 그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가이가 럭키 가이가 복권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연결 짓고 걔하고 그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서 If I won $1 million, I would buy a new house 라는 문법 설명을 해주기 위한 어떤 유도 단계로 갈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유도 단계는 약한 10분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요. 한 2분 정도는 교사가 전체 학급을에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좀 나이스 가이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복권에 세번 당첨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럭키 조라고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Why do you think he has a lucky Joe instead of just a Joe? 라고 물으면서 Why do you think he called lucky Joe? He is called as lucky Joe.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2분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학생과 학생들이 make a partner 하고 얘기하고 짝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럭키 조가 무엇을 자기 돈 가지고 했는지 Would you like to imagine? Would you like to think about what lucky Joe has done with his money? 라고 물어보면서 걔네들이 three or four times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자기네끼리 가상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분 정도는 교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인터랙션하는 부분인데 교사는 짝진 그 상황에서 저기 저쪽 파트너들 한번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시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중에서 뭐 자기가 voluntarily aren't gonna answer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 call을 당해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올바르고 내가 선생님이 끌고 갈수 있는 주제에 맞는 그런 대답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훨씬 더 흥미롭고 관심을 유도하기에 좋은 분위기로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럭키 조에 관해서 그리고 가정법 과정법 조건물 다음에 나오는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겠죠.